컴퓨터를 사고 싶지만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고 기계도 잘 모르고요. 기계에 대해서는 심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한 사람인데요. 그런 제가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조립식 PC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또 얼굴이 왜 그러냐고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상처받아요. 편집을 하느라고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리고 잠도 잘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입술에 포진이 좀 올라와서 입술이 조금 이제 물집이 잡혀가지고 좀 빨갛게 보이고 목소리도 조금 쉬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제가 뭐 이렇게 컴퓨터를 굉장히 좋은 거를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싸게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저 말고 남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물론 큰아이는 지금 외지로 나가 있는 상태여서 이제 3명의 남자들이 있기는 한데 전부 컴퓨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오로지 저 혼자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면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컴퓨터를 사고 싶지만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 컴퓨터를 사고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면은 영상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쓰는 것보다 훨씬 사양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컴알못 이런 말 쓰는 거 맞나요? 진짜 요즘 세대가 쓰는 그 줄임말 같은 거잘 모르겠더라고요. 컴알못이면은 컴퓨터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서 쓰는 말 맞죠? 네. 컴알못이 조립식 PC를 그것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집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처음부터 그리고 조립식 PC를 설치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나와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립 PC를 구입을 했어요. 다나와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컴퓨터 노트북 조립식 PC 들어가서 컴퓨터에 가서 데스크탑에서 PC 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PC 견적으로 들어갔더니까 이렇게 PC 주요 부품, 꼭 필요한 부품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PU는 이제 여기서 뭘 선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뭘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메모리는 뭘 선택을 할 건지를 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윈도우 10은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설치하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주변 기기들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쇼핑몰별 견적 비교를 해봤어요. 견적 비교를 하면 그 상품마다 금액의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견적을 낸 부분은 이렇게 견적을 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1TB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요거를 5,300원에 구입을 했고요. 키보드는 조금 저렴한 걸 구입을 했습니다. 마우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해서 29,750원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10 처음 사용자용 한글을 선택을 해서 174,350원, 조립비가 32,500원. 제이 견적을 낸 그쪽에서 조립을 해주고 1년 전국 무상 방문 출장 AS를 해주는 걸로 해서 32,500원 조립 비용을 냈고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화이트로 해서 33,170원, 그리고 메모리 DDR4 8기가로 해서 72,450원,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걸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단계 낮은 걸로 선택을 했어요. 게임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포스 GTX 1050으로 해서 2GB 159,440원, 그리고 SSD 또 240GB로 해서 48,160원, 그리고 파워는 44,000원, PU 저는 벌크 제품으로 해가지고 쿨러랑 같이 돼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391,330원. 그리고 메인보드 요거는 B360M으로 해서 95,700원. 그리고 모니터는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시력 보호고 무결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156,090원인데 이 모니터가 오지 않고 사실은 이 모니터가 다 품절이 됐다고 해가지고 LG 모니터로 교체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제품 개봉을 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136만 7,190원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구입을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디에도 스피커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품 판매하는 곳에 전화를 했더니 이 제품들은 스피커가 외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뭐 모니터 같은 데에도 이제 스피커가, 외부 스피커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품 개봉기 했었죠. 그 블루투스도 되고 그리고 PC용도 되는 그런 스피커를 사서 장착을 했고요. 또한 가지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컴퓨터가 다 와이파이로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제 방에는 랜선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라서 AS를 부를 수도 없고 해서 또 가까운 하이마트로 달려가서 동글이라는 거를 사서 USB 무선 수신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요 부분도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ENX USB 3.0 풀 아크릴 화이트. 저는 화이트색이 더 예쁠 것 같아서 화이트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USB 포트가 두 개가 있고 이어폰 단자, 마이크 단자, 전원 단자 이렇게 USB 꽂는 단자들이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050 2GB 장착을 해달라고 했고요. 이렇게 박스를 보내줘요. 아, 파워 파워는 슈퍼플러 SF500R12A NOVA 80 플러스 이 제품도 있고요. 메인보드 ASUS 프라임의 B360MKI BORA로 구입을 했습니다. 높이 조절 하는 것 같고요. 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도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모니터. LG 상품이고요. 모니터. 알파스캔 AOC 24B1 보더리스 IPS 시력 보호 6.0. 그리고 중요한 거 윈도우 10 홈 처음 사용된 있어요. 한글로 직공키 USB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이죠. 이걸 가져왔습니다. 모니터. 자,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어디서 켜야 되죠? 모니터 OK 버튼을 누르는데 OK 버튼이 됐어요. 켜졌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유튜버 분들, 40대, 50대, 60대 유튜버 분들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저도 그 조립식 PC 말고 편하게 그 대기업 제품을 견적을 보기는 했는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립식 PC가 그 일반 그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PC보다 훨씬 더 그 사양이 높다고 하니까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영상 참고하시고 PC 선택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